해야지. 노래 안 보여. 로이 엄마가 달아나, 로이가 달아나 해보자. 지성 피부인데 쿠션이 끈적이진 않나요? 언니 근데 지성 피부인 분들이, 저는 복합성이거든요? 근데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일단 솔직히 여기 쿠션에도 호호가 오일이 첨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지성이어도 화장이 뜨거나 밀리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마나 갑자기 과자? 이마나? 뭐야? 과자 먹었어? 이마나? 그런 데는 기름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쿠션 쓸 때 막 그랬었는데, 처음에 오일을 같이 쓰셔서 한두 방울씩만 조금 소량으로만 케어해보시고 괜찮으시다 싶으시면은 이제는 그런 지성 피부에도 이게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고 느끼실 거예요. 이게 전혀 기분 나쁘고 막 그런 오일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뭐 건성한테 추천드리지 않아요 이런 말을 거의 안 하는 게, 이거는 어느 피부든 다 잘 어울리는, 잘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거 엄마 화장품, 이거 화장품. 엄마 얼굴 닦고 새로 줄게. 이거 새 줄게, 새 줄게. 또. 열심히 좀 해주세요. 하실 거예요? 또? 자, 얼굴. 너무 잘한다. 로이도. 아, 잘해. 여기 보고 해야지, 여기 보고. 어때요? 오, 깜짝거려. 너무 멋있다. 로이 아까 립스틱, 로이야, 로이. 로이야, 이거 표정 한번 해볼까? 윙크. 아니, 나 그거. 메롱. 아, 메롱이 안 돼, 메롱. 윙크. 요즘, 이쁜 짓 하자. 엄청 이쁜 짓 하는데. 언니도 이거 접시 줄까? 잠깐만. 지금 저는 이거를 클렌징보다는 클렌징도 클렌징이고 마사지 한다는 생각으로 계속 이렇게 발라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엄마 줘. 이게 건조한 엄마 거에도 일단 좋고 그치. 거기다가 그치. 일단 보습, 그러니까 보습 고맙습니다. 보습에도 좋고 이게 그 트러블에도 좋은 거라서 저는 이렇게 그다음에 로이 닦아주세요. 로이 닦아. 그 이거 그리고 주름에도 좋아요. 주름. 아,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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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하지. 봐봐, 이모가 줄게. 자, 일로 오세요. 로이도 잘 써. 로이도 이쪽. 엄마 옆으로 와야지. 장난감. 엄마 옆으로 와야지. 일로 와야지. 이쪽. 장난감 화장품 쓰다가 얼굴 여기가 습진이 났어. 습진. 그래가지고 오돌오돌 올라와가지고 계속 이걸로 발라주고 로이도. 수시로 발라줬거든요. 엄마가 잘하나 로이가. 로이는 잘하나. 안 닦아도 돼. 그냥 하고 싶으면 해. 해. 어. 느낌이 어떠세요? 느낌이 어떠세요? 느낌이 어떠세요? 그래서 저는 듬뿍듬뿍 발라서 마사지해요. 어우, 클렌징도 정말 뭐 클렌징도 정말 잘 되고. 로이 너무 공주님 같아 봐봐. 아, 예뻐. 한번 해줘야지. 왜 안 해도 부끄러워. 아, 애들 그리고 광나면 이쁘잖아요. 식구...